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협력교회 모든 식구들도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밤부터 집회에 꼭 참석해서 은혜 받읍시다. 옳지, 시작. 이런 집회는 저도 처음 해보는데 보통 3일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이번에는 저녁만 2주 동안 하니까 꼭 빠지지 말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인간의 견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불가지론입니다. 불가지론. 한마디로 어떻게 아냐? 모르겠다. 그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됐는지 그걸 누가 알겠느냐? 모르겠다. 두 번째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이게 이제 진화, 수십억만 년을 지나오면서 진화돼서 왔다. 그런데 이 진화의 흔적이 조금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건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이게 퇴행하는 게 있고 또 번성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진화가 전체적인 거는 맞는 건 아니지만 어떤 진화의 모습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창조론입니다. 창조론.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지었냐? 누가? 인간일 수는 없죠. 왜? 인간도 지음받은 존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어야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신 존재를 부정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놓은 얘기입니다. 신기해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게 어리석은 자다. 반대로 하나님은 없다 그게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조물주가 그랬다. 그런데 조물주가 하나님인데 조물주라고는 해도 하나님이라고는 안 해요. 또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인이 있었고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다. 그 원인이 조물주고 그 조물주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아는 우리는 참 쉽고 간단한데 믿지 못하는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놓은 곳은 없죠. 창세기 1장 31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은 다 보시기에 좋으셨으니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보시기에 좋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요. 너나 나나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보시기에 좋은데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보시기 안 좋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틀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든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올해는 우리 중문교회 성전 건축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그런 원년 같은 해이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면 물질이 필요하겠고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려면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할 터이니 하하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축복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의 제목을 축복이라 정해보았습니다. 빌축복복 앞으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원리상으로도 일꾼을 일을 시키려면 많이 먹이고 시키듯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면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뭐든 여러분 하시는 일들을 제대로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뭔 그런 감이 와 요새 막 계속 요새 연초부터 하나님이 저를 집에 안 보내시고 계속 기도실에
불을 뜨뜻하게 떼놓고 기도하게 하셔. 계속 기도하게 하셔. 아, 하나님께서 뭔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다가, 왜? 어렵잖아, 이 세상에. 어려운데, 뭔 또 교회진다고 하면은 은혜로운 분도 있지만 또 그 불편한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망설망설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못 하시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래, 순종하자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저한테 문자로도 오고, 말로도 오고, 헌금으로도 동참하고,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을 또 믿습니다. 아멘. 예, 예,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일 시키겠냐 말이오. 복을 주시지. 그 아까도 내가 헌금 기도하는데 왜 나도 뭐 내가 뭐 울고 싶어서 울고 뭐 안 울고 싶어서 안 우는 건 아니잖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 우리는 우둔하고 미련하니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때 그냥 놔두지 마시고 어떻게 강압적으로라도 했어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받은 복이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받아 한 시대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중문교회를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아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든 일을 해서 하루에 만 원을 벌어서 헌금을 했다고 보면 1년 동안을 하면 3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딱 그게 한 평값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힘에 맞추어서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고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평을 하셔도 좋고 통 안 되면 반 평을 하셔도 좋고 여유 있으면 10평 하셔도 되고 100평 해도 되고 또 다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울 아버지 내가 다 지어, 이런 마음이 와야 돼. 할렐루야. 응. 그래서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만큼만 지세요. 그쯤 됐으면 좋겠어. 응? 여러분은 말을, 목사님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다 지어버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눠서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쯤 돼야지. 그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런 감동이 안 와요? 몰라, 저한테는 와 지금.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지어야지, 왜 목사님 일해야지. 그럼 목사님 보고 지라고 그래요? 나쁜 놈.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요 여러분,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옛날에는 그냥 몇억 이렇게 몇십억 들이면 성전을 지었어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려 규모가 틀려졌어요. 우리 땅이 15,000평 가까이 됩니다. 거기다가 뭐 교회당 하나 딸랑 치면 그거 뭐 되겠습니까? 또 지어야죠. 교회당 지어야죠. 교육관 지어야죠. 체육관 지어야죠. 그러면 그게 돈이 몇백억은 들지 않겠어, 얼음 잡아도.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몇백억을 들여서 교회당을 지어놓고 일주일에 교회 몇 번 예배 드린다면 차라리 조립식으로 짓고 그게 하는 게 낫지. 그 수백억씩 들여놓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나는 열 번을 생각해봐도 그건 합당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조립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짓까? 아니면 천막을 쳐버릴까? 아, 천막 치는 건 아닌가 보네. 아멘을 안 하는 것이. 네. 하다가 아니다. 이 시대에 맞는 아무도 못한 일을 한번 해보자. 그게 뭐냐? 교회당, 교육관, 뭐 이렇게 뭐 체육관 다 짓고 그 옆에다가 모든 편의시설을 다 짓는 거예요. 병원도 다 짓자. 병원도 다 짓고 치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몸과, 소아과, 정신과 쭉게 짓고 그 다음에 모든 슈퍼, 뭐 미장원, 이발소, 서점, 목욕탕 다 짓자.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씩 그놈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만 그 안에서 다 활용을 하면 그 안에 관계된 사람들은 다 먹고 살잖아. 그거를 중문 커뮤니티라고 그래, 영어로. 아, 그거를 한번 해보자. 전 세계를 내가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한 데가 없어요, 교회가. 하려고 시도했던 데가 2단이요. 2단. 네. 2단이 그걸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2단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있어. 2단은 다 재산을 지들이 뺏어갖고, 우리는 다 그 재산을 그 사람 앞으로 인정을 해주면 그것이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2단은 교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1단은 주님과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차이가 나요. 그러니 이 거룩한 역사에 여러분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이 방송을 듣고 보시는 분들 중에 감동이 되시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교회의 일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세계 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이 하나 세워지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그렇게 하면 아마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지 않겠는가. 자, 그리고 혹 좋지 않은 일이나 꼭
도움이 되는 말이 있다면 항상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한 가지 또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꿍시렁대는 소리나 그런 건 절대 꿍시렁대지 말고 다 저 입구에 나가다 보면 건의함이라고 있어. 거기다가 자세히 써서 이렇게 적어주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참조하도록 하겠고 그때 부탁이 있는데 제발 헛소리는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 3만여 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다가 여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복의 모델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딱 두 사람을 들여다댔는데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해 가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딱 두 명을 들여다댔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왜? 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그곳에 올랐을까? 노아, 야곱, 요셉, 모세, 엘리야, 다니엘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아브라함과 다윗만 썼을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째가 어떤 간격적으로 보니까 이 간격적으로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을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을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뽑은 게 아니고 어떤 그 간격이랄까 어떤 대수에 맞춰서 뽑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은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독자를 드린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저 말을 완전히 뒤집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 이삭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뒤집어서 실천한 인간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 다윗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한 사람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지구상에 살고 간 사람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요 근래에 기억나는 사람 속에는 미국의 록펠러라는 분이 있는데 록펠러는 다윗이 드린 헌금에 비하면 깸도 안 됩니다. 이 다윗이 최고로 많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또 야, 그냥 목사님들도 다 대단해 그걸 계산을 해봤대요. 다윗이 헌금을 얼마를 했는가를 그랬더니 오늘 또 1,000만 원 내일 또 1,000만 원 모레도 1,000만 원 매일 1,000만 원씩 2,000년을 드려도 못 드릴 돈을 헌금을 드렸대.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드려야 놀라는 거요? 가장 귀한 독자를 드린 아브라함과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다윗.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드린 것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헌금을 드리고 다윗이 자식을 바치면 그거는 안 되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자식이 시험이지 돈은 시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뭐 그런 말도 없을 때 헌금을 11조 생활을 하고 살았으니까 물질은 시험이 아니야. 자식이 시험이지. 그때는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독자를 바치라니까 바쳤지 손자를 바치라고 했으면 못 바쳤을 거다. 또 누가 그러더라고 또. 아들은 바친대 아들은. 근데 손자는 못 바친대. 손자는. 즉 아브라함에게 있어 돈은 시험이 되지 않아요. 또한 다윗에게 있어서 자식은 시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식이 많아요. 많아. 거기서 그냥 바치라고 안 해도 드릴 놈 여러 놈 있어. 압살롬, 썩을 놈, 잡놈, 모살을 놈 이것들 다 갖다 바쳐버려야 돼 이것들. 네. 네. 아니 씨가 왕자면 어른이 가만히 있다가 대를 이어서 왕을 하면 될 텐데 그 새를 못 참고 지 아버지한테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은 놈이 썩이 압살롬이 압살롬. 이 압살롬이 뭔가 봤더니 앞에서 돼질 놈이더만 그래. 밥자 죽을 살자 놈자자 앞에서 죽을 놈. 어쩌면 이렇게
그렇게 히브리 말이 한글하고 학문하고 이게 의미가 비슷한지 나는 그런 것이 더 신기해요. 아니, 지가 왕자면 차분히 있다가 좋은 색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니면 대전에 오면 이쁜 색시들 많잖아. 노래도 잘하고. 결혼하면 되지. 그 새를 못 잡고 제 누이를 성추행을 해. 그리고 또 버려. 그게 암론이요, 암론.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첫째, 하나님은 없는 걸 요구하지는 않으신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고 다윗에게 물질이 있으니 요구했지, 없으면 요구했는데요. 아브라함 보고는 네가 이삭을 바쳐라 그랬는데, 다윗 보고는 네가 성전을 쳐라 그렇게 안 했어요. 다윗이 사랑해서 스스로 그냥 그렇게 한 말이지. 있어도 드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이삭은 바치라 그래도 손주는 바치라고 안 하잖아. 네. 세 번째는 하나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요구가 내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느냐, 그걸 보면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감동대로만 하면 돼. 이제 마지막 요구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자가 결코 손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괜히 이삭 바친다고 폼만 잡았지, 이삭은 바치지도 못하고 살았고, 준비된 양을 드렸고, 복만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얻었고, 지금까지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오르는 이름의 축복만 남겼으니 한 것은 없고 복만 받았어요. 신용만 내고,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네. 다윗이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많이 했으면 그의 인생이 다 잘못된 줄 아세요? 보세요. 역대상 29장 26절 이하를 시작. 이새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더 이상 인간에게 더 이상 축복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떻게 더 이상 뭐 잘해줄 게 뭐가 있어요? 저렇게 쓰여진 사람은 다윗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자, 동시대를 살았던 이에 반해서 롯이나 사울 왕을 비교해 보십시오. 롯은 헌금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사울 왕 또한 헌금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계속 모으기만 했습니다. 계속 축복을 누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고모라 불탈 때 다 타버렸고요. 사울 왕은 전쟁 나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아들은 전사해 버리고. 저런 식으로 공갈을 치면 뭐냐면 안 할 수가 없고, 그만 공갈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갈이라고는 네가 공갈을 당하고 있는 거지. 그냥 소개를 하는 거군요. 아하, 그렇게 지약스럽게 헌금 한번 하지 못하고 아꼈던 롯이나 사울 왕이 결코 잘 된 게 없고,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잘못된 거 없으니 오늘 우리가 어느 나인으로 가는 게 좋겠는가? 그나저나 부탁드립니다. 시험은 들지 마십시오. 왜냐? 내 형편껏 주어진 환경 속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꼭 축복의 반열에 여러분은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꼭 순종하시기를 바래요. 어차피 인생은 살고 지나가면 남는 게 이름인데, 그 이름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간증, 다윗의 간증이든, 롯도 어찌 보면 간증이요, 사울왕도 간증인데, 저와 여러분은 꼭 좋은 간증을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좋은 간증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왜 좀 땡감 씹은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아유, 잘한 거. 자, 그러면 첫째,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가?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게 지금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시대에 따라 물론 차이도 나고 바뀌어지지만 근본적으로 흐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잘된 게, 번성하는 게 복인데, 나 지금 현대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왜 돈의 물질의 복만 추구하지 자녀의 복을 추구를 안 하려고 그럽니까? 부자 되고 혼자 사는 것보다 조금 그냥 밥 먹고 살고 가족이 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가 잘못됐습니까? 에? 근데 가족을 낳았다고 누가 망하며 혼자 산다고 어마어마하게 떼부자 되더냐고요.
이 사람들이 가치관이 이게 정립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그냥 결혼하세요. 결혼해서 둘이 살면서 부를 이뤄 가세요. 아멘. 뭐 결혼할 돈이 없다. 무슨 애 키울 돈이 없다. 뭐 얼마나 요 결혼을 요란하게 하려고 돈이 없다고 그래. 그냥 살아. 그냥 살아. 뭐 그다음에 애 키우기 뭐 얼마나 요란하게 키우려고 그래. 고등학교까지는 공교육이야. 그냥 보내. 어차피 그거 요란 떤다고 해서 공부 그렇게 잘해서 뭐 요란한 것도 별로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교우들이 우리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서울대학도 가고 카이스트도 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다고 뭐 걔들이 막 요란 떨어서 간 거 아니오. 그냥 가. 에? 잘못 키워서 돈이 많이 들지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해도요. 예? 그래서 꼭 명심하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라 얘기합니다. 지금 방학 동안 들어갔죠? 애들 공부 잘하는 걸 내가 오죽 하면 지금 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는 우선 실천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강의를 아홉 교회를 다 돌면서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래서 지금 한 가지만 얘기해 줍니다. 방학 동안이 골든 타임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자기보다 한 애 선배에게 제일 공부 잘하는 애를 하나 만나서 걔를 밥을 사주고 걔가 쓴 책을 구하세요.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 10번만 읽게 하세요. 10번만. 딱 그것만 시켜놓으세요. 10번만 읽어라. 그리고 돈을 달라는 대로 주세요. 애가. 왜냐면 미끼를 줘야 될 거 아니요? 책 10번만 읽어라. 그리고 돈은 달라는 대로 준다. 그 목사님 돈을 주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 다음에 안 주면 되지. 그렇잖아. 아니, 그럼 안 읽으면 안 주냐고. 아니, 책 안 읽으면 안 주냐고. 어차피 읽어도 주고 안 읽어도 주는데 문제는 읽고 주자는 거죠. 읽고 주자. 이 엄마들이 애들 잘못 키워. 안 읽어도 줄 거 아니야. 아니, 공부 잘하면 주고 못하면 안 줬습니까? 어차피 못 오는 놈이 돈은 더 타가.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하고 돈 타가라. 그래서 책 10번만 읽게 하자. 옳지, 시작. 그렇지, 그것만 해놓으세요. 방학 동안에. 그냥 알을 것도 없고 모를 것도 그냥 10번만 읽어. 10번만 읽으면요, 아무리 멍청해도 다 알아져 있어. 복은 이때 아담과 하와가 복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 아, 복은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것이다. 옳지, 시작.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무슨 공로가 있어서 복을 받고, 내가 공로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도 주시는 것이고 복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도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냥 은혜도 그냥 주시는 것이고 복도 그냥 주는 거고. 아멘. 주여 내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내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근데 항상 의견은 하나는 아니요. 두 번째, 축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입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그냥 읽기만 해도 좋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갔다 나갔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출퇴근이라고 그래요. 현대 용어로 그거를 배달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현대 용어로 들어갔다 나갔다 출퇴근 배달. 할렐루야. 예. 자, 아까 말씀은 그것도 말씀이니까 맞고 이번 말씀도 말씀이니까 맞는 거예요. 복은 그냥도 받지만 자기 수고원대로 받는다. 그 말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꼭 복받을 짓을 하게 하고 복을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어떻게 즐겨내는 자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드릴 예물이라면 짠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그냥 즐겁게 뭐든지 어떻게 즐겁게 즐겁게.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뭐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일한 대로. 그렇다면 복받을 짓이 무엇인가. 첫째,
요게 복 받을 짓이요. 시편 1편 1절 이하를 보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게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천 번을 읽어도 천 년이 바뀌어도 이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아멘. 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이게 또 이렇게 좋은 말씀 있습니까?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의 힘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이런 복이 다 나타난 물질의 현상의 복 이전에 나타나지 않은 본질의 복입니다. 말을 바꾸면 육신의 복 이전에 영적인 본질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 저 기도가 오늘 우리 중문 교회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들으시는 분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찍어랍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이럴 때는 그냥 아멘 해서 낼름 받아 먹으라 그 말이요. 그냥 아멘이 뭐 세금이 나와 뭐 돈이 들어가 있고 아멘도 못해요. 그냥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두 번째 복받는 비결은 바로 이곳에 있는데 말라기 3장 8절 이합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율법 시대의 소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11조에 대해서 재해석해야 된다고 뭐 요라는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 시대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 무슨 율법 시대 사람이었습니까? 율법 있지도 않을 때에도 아브라함과 야곱은 11조 생활을 했으니 창세기 14장 18절 이하를 볼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저 때가 율법 시대였습니까? 율법 있지도 않을 때요. 하하, 어느 시대를 살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내가 깨달은 겁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이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지. 이것은 안 행해도 저것은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저 11조만 하면 잊어버릴 수 없는 내 마음에 간증에 감동받은 간증이 있어요. 지금은 세대가 많이 좋아졌지만 한 세대 위에 우리 아버님 또래에 목회를 하셨던 분 중에 아주 유능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조동진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목회학 책을 쓰셔서 모든 우리 또래 신학교를 공부한 분들은 조동진적 목회자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해가지고 마땅히 갈 곳이 없으니까 어느 교회를 갈까 하다가
전라남도 함평군의 학달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학달이 마을에 있는 시골교회에 부임을 해서 간 거예요. 부임을 해서 딱 갔는데 한 명도 교인이 나와서 환영을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움막 같은 곳에 살림을 풀어놓고 가게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 교회에 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저 집이 그 교 다니고 저 집이 그 교를 다니는데 저 집은 일찍 가야 만날 겁니다. 그래서 자고 일찍 그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딱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웬 여자가 다라이 들고 나오다가 만난 거예요. 진리합니다. 누구세요? 저제 이 교회에 부임한 초동진 전사입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전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오신다는 걸 알면서도 환영을 못 갔네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대접을 하는데 그 다라이를 이렇게 보재기를 거드니까 떡이 꽉 차 있는 것도 아니고 뺀 줄라 좀 있더래요. 그걸 두세 개를 접시에 담아서 대접하는데 다 하나 먹어야 원 양이 찰까 그 두세 개 먹어봐야 기별도 안 갈 것 같아서 그냥 예 저 아침 먹고 왔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대. 그랬더니 전사님 제가 안 잡순 거 아는데 드세요 해서 이제 먹는데 그냥 먹을 수 없어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가 정말 축복아야 축이 없어서 장자가 끊어지게 축복을 했더니 하나님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 여자 보고 십일조를 하라고 그래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 말씀한 대로 십일조 생활을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경험도 없고 부족하니까 아직 전사니까 저기요 혹시 십일조라고 아세요? 그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전도사지 내 말 좀 들어봐요 하고 울면서 얘기하는데 시집을 오니까 남자가 결핵 환자들이에요. 지금은 그까짓 거 결핵 별것도 아니요 약도 좋고 근데 그때만 해도 어려워서 기침 콜록콜록 하다 입에서 피 나오고 죽는 분들이 결핵으로 죽으면 옛날 영화에 그런 것도 많이 나왔어. 그런데 모든 먹을 걸 다 들이다 대고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아들 하나 나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빚만 잔뜩 지고 돌아가신 거 할 길이 없어서 빚잔치를 한 거예요. 문제는 재산도 집도 다 없어지고 잔치에 끝났는데 사람들이 가면서 불쌍하다고 쌀을 몇 대 이렇게 해주고 갔어요. 갈 곳도 없는데 한 사람이 서울로 이사 가면서 집을 버리고 간 그 집에서 지금 사는 거야. 일을 안 시켜 혈액 환자라고. 그럼 어떡해요? 먹고 살고 먹고 살고 딱 보면 쌀 떨어지면 죽게 생기니까 내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뭘 할까 해가지고 그놈을 찹쌀로 바꿔서 떡장사를 한 거예요. 떡장사를 갖고 이제 장사를 해서 남은 뭘로 먹고 아침은 먹고 점심 죽구리 먹고 저녁 굶고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죽구리 먹고 하루에 두 끼 먹으면서 그냥 본전하고 사는데 지금 전사님 나보고 11조를 하라고 그 말씀을 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말을 실수한 것 같아서 아니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아냐고 물어본 겁니다 하고 그냥 말았어. 그런데 이제 주일날이 이제 됐는데 봉투도 아니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동전을 하나 넣어갖고 11조 올라왔더라 이렇게. 보니까 그 떡장수가 올린 거 11조라고. 세상 이놈을 붙들고 창자가 끊어지게 축복을 해줬대. 하나님이 가서 그걸 축복하여. 다음 주일에 또 나오고. 한 달쯤 지나니까 서울역 앞이 후암동인데 후암 장로교회 목사님 은퇴할 때가 되니까 후임자를 찾다가 이분을 물색을 해서 서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목회자를 안 만들고 미국에 유학을 시켜서 공부해서 이제 목사님이 거기 된 거예요.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났죠.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전부 서울 찬지에 경기도 관자 집차가 주차장에 누구 경기도 차가 여기 와 있냐고 갔더니 누가 문을 여보세요. 조동진 목사님, 예, 제가 좀, 목사님 저 알아보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몰라도 학다리 떡장수는 알 겁니다. 아이고, 어쩐 일이여. 어때? 막 그냥 울면서 얘기하는데, 내 말 좀 들어봐요. 얘기하는데, 그날 오셔서 11조 하라는 순간, 그렇게 야속을 수급들이 그 말이. 그때 생각을 바꿨대요. 주혜종이 나한테 허튼 소리 하겠냐? 에라, 순종하자. 하려고 보니까, 돈이 뭐 없어서 봉투가 보고 내용물하고 비스덕이 생겨서 그냥 종이로 접어서 냈더니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서울로 가셨는데 여전사님이 오셨대요. 계속했대요. 세월이 지나는데 애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공부를 잘하더라니까 아들 하나 있는 게.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갈 때 이제 가지 마라. 엄마랑 벌어서 살자. 엄마 늦어. 엄마 돈 없어 못 가르쳐. 엄마 늦으기만 늦더니 장학생을 하더라니. 애들이 이런 대목에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졸업은 고등학교 넣어달라고 돈 없다 엄마 늦으기만 장학생을 하더래요. 그러면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줘야 하잖아.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좀 끓여 먹고 아침 먹고 계속 하는 거야. 생활이 죽지도 않고 낮이지도 않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 분수를 시험 봐서 뽑는 제도가 생기더래요.
시험을 보러 갔대요.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 내가 봐도, 자기가 봐도 군수같이 생겼더라, 그 사람들은. 학다리 촌놈이 시험을 보러 갔는데, 떨어졌으면 이 간증을 내가 오해해서 붙어버렸어. 그리고 경기도 이천 군수로 발령이 났대요. 총각 군수로. 그리고 고향을 내려왔더니 지서장이 양복 사주고, 면장이 구두 사주고, 뭐가, 뭐 사주고, 더 얘기할 거 없어. 억울하면 출세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천 군수로 가니까 총각 군수라고 얼마나 여자들이 욕심을 냈겠어. 가지고 돈 많은 장로님 따르고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자리에서 이렇게 보고 살쪘습니다. 그날 첫 번째 목사님이 신방 오신 날 내게 11조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나와 아들은 지금쯤 지쳐서 죽었을 겁니다. 이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11조하고 복 받으라고. 11조하고 복 받으라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교인이 두 가지로 받습니다. 아멘 하는 분이 있고, 저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안 넘어갈 수가 없구만. 성경 66권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지 말았지. 근데 딱 하나 시험하라는 게 11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고 역사가 그렇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고, 11조 해서 손해날 것 같으면 내가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할 목사가 아니여 내가. 꼭 그렇게 순종하셔서 복을 받으시길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인간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맞지만, 인간이 잘하고 받는 것도 맞지만, 사람이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신이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아서 하거라. 자, 여러분이 인간 역할을 해봐.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할게. 여러분 이렇게 나한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하고, 아이고 이제 장목사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만, 그 벼락 맞을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지금 연극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지금. 예.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얼치 시작.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네가 알아서 하거라. 네가 알아서 하니 선택을 잘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고 그래야지. 사망을 택하고 저주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여러분도 모르게 온 겁니까? 아이고 목사님 눈 떠보니까 교회 앉아있네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지금 저 산의 꼭대기에서 올라가고 있는 사람은 뭐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놨습니까? 마귀가 그리 끌고 갔습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그리 간 거죠. 오늘 여러분이 구제를 했다 아니면 도적질을 했다, 그게 나도 모르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거.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선택입니다. 당자가 집을 나간 것도 선택입니다. 그 당자가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선택입니다. 생명과 복은 결국 나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열두리 광주의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 받고 응답 받는 것도 선택입니다. 무슨 뭐 가만히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몸이 붕 떠가지고 교회에 앉혀놓습니까 누가? 아닙니다.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내 선택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방법을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복받을 짓을 하고 복을 받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 복을 선택하는 복도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죽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복을,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연초부터 하나님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복을 막 부어주려고 하늘이 지금 꿈틀꿈틀 하기 시작하는 걸 내가 느낍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만 말고는 순종을 하고 도전을 해보십시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거 아니요? 뭐 누구야 어떻든 간에 우리 죽문 교인들은,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그냥 세상 말로, 교회 말로 형통이요, 세상 말로 운수 대통해서 대박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간증이라 이 말이에요. 간증. 네. 그래서 나는 꼭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이루는 뒤안길에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이 될까.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그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옳지 시작.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복을 받을 사람은 오늘 밤에 12강전이 축복성이 안 올 리가 없죠. 힘들어도 12번입니다. 저녁만 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큰 변화의 계기가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신 부와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